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쓰지기 1권 33페이지 알레그레토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우기 전에 우리 알레그레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처음에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요. 못 갖춘 마디란 저희가 이제 두 박자 혹은 네 박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디 안에 네 박자가 다 들어있지 않고 한 박자만 있다든지 두 박자만 있다든지 이렇게 다 갖추지 않고 시작한다 해서 못 갖춘 마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레, 미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세 박자를 먼저 마음속에 세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때 레, 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레주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레, 미, 파 하고 파, 라에서 몇 번 손가락이에요? 네, 맞아요. 4번 손가락이에요. 4번 손가락 할 때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우리가 멀리 뻗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떼고 모양이 이렇게 뒤틀려서 잡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파에서 라 잡게 되면 2번을 단단하게 잡은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손톱이 라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타카토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둘, 셋! 파, 파, 라, 솔, 솔시 교차. 요거 할 때 주의하실 점? 솔시 할 때 1번 손가락 미리 준비하기.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솔시에서 시가 미리 가는 여기만 반복 연습하시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라, 솔, 2번 꽉 잡고 4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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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랑 똑같아요. 4번 꽉 잡고 1번 미리 이동 미리 꽉 잡고 4번 둘 셋에서 바꾸기 늦게 가시면 안 돼요. 레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이에요. 그 다음 레 파 미 하고 우리 솔줄 라가 나와요. 그거는 우리 그 옛날에 했을 때 같이 1번 바로 솔줄과 이웃에 있는 바로 옆자리로 가면 됩니다. 팔꿈치 더 들어주셔야 돼요. 솔줄에선 밑솔 파라 4번 꽉 잡고 라 솔 미리 미둘 페르마 파 똑같이 4번 미리 준비 하나 하 4번 꽉 잡고 둘셋넷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서 할 때 주의할 점 뭐였어요? 파라 할 때 2번 손가락 꽉 잡고 나서 그 다음에 4번 뻗치기 그리고 솔시 이렇게 옆에 줄로 움직여야 될 때는 어떻게? 미리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랄라 나왔죠. 우리 미하고 바로 옆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옆이다 라고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주세요. 아니면은 라 밑에다가 솔줄이라고 써주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로 옆으로 라고 써주시면은 안 까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페르마타는 세 박자 정도 미, 둘, 셋으로 또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면 다운에서 또 다운 가야 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타카토 액센트까지 지켜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둘, 셋!
하시면 되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